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11시 36분 오전이네. 오전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이네. 우리 39금 증권방송을 한 게 딱 1년 전 요맘때인 것 같은데. 아마 3월 9일 금요일날 이게 첫 방은 아니지만 설계를 그때 했나 그래갖고 야 아이디어를 제가 39금 증권방송 이렇게 막 지어낸 거지. 그랬더니 이제 혹여나 야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야사를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다 아는 거 말고 그래도 우리끼리 속닥속닥 할 수 있는 카더라의 개념이지만 미확인 정보를 공식화할 수는 없고 그냥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회사에 또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우리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텔레그램의 주식돋보기,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라고 카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 자료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뭐 매번 금리 얘기 재미없는 금리 얘기 뭐 커브 스티프닝 섰다는 얘기 커브가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 단기 장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단기 장기로 하는데 스티프닝이 맞아요. 이게 누워버리거나 거꾸로 되면은 경기 침체 완전히 경기 침체 대공황 그다음에 이렇게 거의 패러럴하게 누워버리면은 이것도 경기 침체 이렇게 서는 게 맞아요. 섰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각도 자체가 쓴다는 거죠. 커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섰어. 10년물이 왜 기준이냐면 모든 전 세계 자산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10 years US T노트가 가장 기준점입니다. 이게 이제 1.7%를 돌파했고 시장은 2% 돌파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3월달 안으로. 근데 40년 동안 이게 거의 15에서 17%부터 40년 동안 금리가 내려가서 0.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도 됐어요. 지금 잠깐 조정 받는 것 같고 너무 호들갑스럽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목요일 날 1.7%를 돌파한 거는 일본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BOJ, Bank of Japan,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장기금리에 대한 변동폭을 좀 늘릴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슬렸어. 채권시장에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금리 채권쟁이들이 와! 채권이 가격이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먼저 던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1.7%가 돌파됐지만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조금 기술주들이 러프하게 조정을 받았죠. 근데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3월 말에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SLR이라고 해요. 찾아보면 또 다 나옵니다. 약자예요, 약자. 완화적 레버리지 비율. 뭐 표현은 그렇게 쓰는데 뭐냐면 미국이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은행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을 넓혀주는 제도를 만든 게 SLR 완화 정책. 은행은 보통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맡겨야 돼요.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다가 지준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정 금액에 자기 들어오는 스탁고에 몇 퍼센트를 맡기게끔 법으로 만들어놔. 그게 이제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럼 지준율이라는 얘기를 막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서브프라임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 은행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막 돈을 투자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막 거품처럼 뛰니까 은행들이 통상적으로는 기본 업무인 상업은행의 역할이 있고 투자은행의 역할이 있거든. 상업은행은 돈이 맡겨지는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의 일정 부분을 다시 재대출을 하고 이자를 먹는 그러니까 여수신 업무가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고유 업무. 근데 그게 원래는 주류가 돼야 되는데 투자은행도 같이 했었거든. 투자 업무를 할 때는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을 막 갖다 쓰는 거야.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서브프라임이 빵 터지고 볼커룰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은행을 제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그냥 예치를 묶어놓는 자기 자본 위험률을 높여놓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코로나 때문에 풀었어요. SLR이라는 걸로 풀었는데 이게 3월 31일 날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채를 팔아야 돼. 연장은
그거를 아직 안 정해줬단 말이야. 파월 의장이, 미국 연준 의장이 그걸 정해줘야 되는데 FOMC 때 해줄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며칠 상간에 다시 정해줄게요 라고 했어. 근데 이게 3월 31일 날 끝나면은 보증금 형태로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아야 돼. 그러면 이제 분모라는 분자 분모가 이렇게 있는데 위험 비율을 따질 때 분모에 있던 거를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여줬어.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지잖아. 그래서 위험 충당금의 비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었는데 이 분모에 있던 것들을 줄였던 걸 다시 채워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야 돼요. 국채를 조금. 아니 뭐 복잡하지만 국채를 팔면은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잖아. 그럼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3월 31일 날 SLR이 종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금 채권 참여 채권쟁이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료가 될까 봐 미리 채권을 좀 파는 것도 있고 일본은행이 움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올랐고 금리 때문에 시장이 와 뭐 헷갈려 하는 것도 있고 31일 이후에 다시 금리가 그걸 연장을 하게 되면은 한숨 돌리겠지.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던 서던 게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는 점차점차 올라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아.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어느 순간 금리 올라가는 것도 이겨낸다고 했잖아요. 금리도 조금씩 오르지만 주식시장도 오르고 왜냐면 이익이 막 늘어나니까 그런 과정은 한 4월경이면은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점핑을 막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일본은 왜 그거를 뿌리고 그걸 하려고 했다? 거기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는 거지.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를 자꾸 잡아두면 물가가 더 올라간단 말이야. 돈값이 쌓이잖아.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장기 침체, 늙어가는 일본 이런 거 알죠? 네, 성장이 없어요.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들. 뻘짓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도 4가지 넣어놨고 개판입니다. 올림픽도 지금 날리고 그렇지. 올림픽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 뭐 어쩌겠어.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서민들의 경제는 피폐해질 것 같고 이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동폭을 기존에는 그냥 이거 거의 없는데 야, 요 끝에는 조금 이렇게 해놓자. 이 얘기를 꺼낸 거지. 마이크로 한 거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편애하거나 편향되게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하고 개별성 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잉크로스, MC넥스, 동국제약 이런 데를 편애합니다. 너무 좋은 기업인데 주가 제대로 못 평가받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대지만 늘 얘기하듯이 10조를 받아도 그렇게 비싼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10조가 뭐였어? 4, 5조도 못 받고 있으니 단기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7조를 볼 거라 라고 생각합니다. 하, 얘기가 긴데 그리고 밝힐 수 있는 것과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대충만 얘기하면은 방산과 민수 분야가 겹쳐져 있는데 오버래핑돼 있는. 근데 방산의 개념이 너무 강한 회사. 주인이 국가인 회사. 정확히 국가는 아닌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26%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결제 라인도 복잡하고 깐깐하고 이 사회가 힘든 거예요. 알리고 싶어. 우리 회사는 진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UAM이나 우주에 관련된 거나 위성과 관련된 거. 주말에 위성이 올라가죠. 차세대 인공위성이 또 올라가요. 국토부하고 과기부하고 정부 기관이잖아. 주간에 국책 기관인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무는 카이가 다 봅니다. 실제 업무 작업들은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관여를 해. 근데 이거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못 얘기하는 거는 국책기관에서 자꾸 막는 거지. 입 닥치고 좀 있으라니까 뭐 어디 설레발이 치려고 그래. 이런 것들. 수출입은행이 대주주다 보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 이거 돈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는 것들. 거지 같은 거지. 거지 깡깽이 같은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도 이 회사는 기술력 있고 좋은데 근데 이제 2호 위성부터는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부터는 이쪽 한국항공우주로 많이 이관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돼. 국가가 자꾸 주도를 하면은 주변국들한테서 견제를 많이 받지. 위성을 쏘는데 북한이 그러면 자기도 쏴. 같이 쏴. 일본도 야 나도 쏴. 뭐 당연히 속이 쏴. 속인 쏴. 인공위성 다 올려. 중국도 올려. 또 우리 국가가 올리는 개념이 되면은 주변국들이 견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민수 쪽으로 민간기업이 하는 주도적인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군수와 민수가 지금 섞여 있는 한국항공우주의 개념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커지면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할만하면 태클 걸고 지랄 연병들이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도 알 사람은 알고 있지 않아? 많이 몰라요. 아직도.
아니 또 한국항공우주 그러면은 안 좋았던 것들만 부각이 되지. 부실적인 부분은 다 깨끗이 지워졌는데 뻑하면 그런 게 도출될 때마다 태클이 자꾸 걸린. 그런 게 안타까워서 자꾸 제가 항변. 난 그 회사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요? 홍보팀? 내가 이거 하고 바빠서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인성적으로는 카이의 안현호 대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산자부 차관 출신이신데 공무원 색깔이 그거 많지 않아. 그러니까 호방하고 진취적이고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산업을 너무 잘 알아. 우리나라가 못하는 건 없어요. 다 만들어. 그러니까 KFX라고 하는 군수기가 나왔지만 이제 시제기가 롤아웃을 해. 경남고에서 나오는 바퀴 굴러가는 거를 롤아웃이라고 하는데 4월 달에 합니다. 근데 그거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넥스트 우주입니다. 우주. 항공 우주. 민항기 쪽도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갖고 올 초에 제가 이제 보잉이라는 회사 전 세계 민항기 제작사는 보잉하고 에어버스 두 군데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 근데 여기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가 감소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지. 737 맥스라는 게 상징 기종인데 보잉은 그 주문 취소가 되게 많았어. 근데 또 올해 들어서 백신이 보급이 되니까 주문 취소량보다 발주량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이번 달부터 나타났어요. 상징성이 강해.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탄력 있게 보잉이 올라갔고 그러면 그런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민항기들이 돌아다니 전 세계에서 이제 리페어 해야 돼. MRO라 그래서 수리, 그다음에 보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천에 한국항공우주 기지에 들려서 예전에는 많이 수리했거든. 근데 이게 딱 끊겼었잖아. 근데 올해부터 다시 회복이 크게 되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전 세계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은 민항기 수요가 감소하고 반면에 화물기 수요가 크게 늘는 거야. 민항기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게 있습니다. 리페어, 리펍 하듯이 리펍 하는 게 그게 기종에 따라 다른데 A330 같은 경우는 한 300억씩 하거든. 근데 전 세계는 싱가포르이 그거는 탑입니다. 근데 싱가포르의 이 트레이드 우리 차도 개조하잖아. 안 해보면 다 뜯어가고 차박한다 그래가지고 평탄하자 것도 하고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항공기도.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엄청난 인증 절차가 필요해. 그걸 인증을 받아야지 그 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조금 까다롭지 않지만 항공기는 물론 다 생명과 관계 있지. 근데 이 화물 자체의 민감성이 크거든. 보통은 비싼 반도체들 화물기로 많이 실어나르죠. 일반 화물보다는 거의 반도체는 배로 실어나르지 않고 다 항공기로 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심을 둘만도 하지. 보통은 보면은 쿠팡, 뭐 이베이, 마켓컬리 이런 데도 다 물류나 택배를 다 가지고 있잖아. 자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항공 우주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나인 에피셜이야. 왜냐하면 반도체를 다 실어 날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형태가 돼서 카이를 인수는 안 하더라도 지분을 하나 걸쳐놓을 수도 있잖아. 배 같은 것도 용선해서 쓴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고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또 있어요. 제가요? 전화 한번 해볼까? 일론 머 나보다 어리다 그랬으니까. 74년생인가? 몰라. 그래도 어려요, 저보다. 운동은 찌라시가 사실이에요. 누가 그래요? 올 수도 있겠죠. 못 오란 법이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스크럽들이 잘 형성이 돼서 나는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국민주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국민주식이란 건 뭐냐. 그 삼성전자 주주총회 할 때 그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서 주총장에서 이게 너의 미래다라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봐. 그 한국항공우주도 사천에 이제 본사가 있지만 경남 사천에 사천 비행장이 있고 뭐 공군사관학교부터 해서 거기 쫙 많아요. 그런 데서 지역의 축제처럼 그런 운동도 난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을 왜 달에 못 보내? 보내야 되잖아. 언젠가는. 왜 눈치를 봐? 우리 세대는 이제 힘들겠지만 뭐 민지 PD 세대는 민지는 갈 수 있겠다. 네가 가라 달에.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멋있어. 멋있지 않나? 반도체는 전 세계의 탑티어지만 그거를 진짜 실행해야 되는 이런 뭐 지금은 뭐 자율주행이니 전기차니 맨날 이런 거 2차 전지니 이런 거지만 더 미래 우주에 얼마나 무한대의 꿈이 있겠어. 그 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항공우주가 누가 뭐라 그래도 원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들을 가끔 꺼내지만 거기는 우주 발사체나 이쪽은 위성이나 쪽 위성은 조금 뭐 부품 관여를 하겠지만 없어요. 그냥 거기도 리페어하는 거야. 엔진 수리하고 막 이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방산이 거기도 커. 한화 디펜스가 커요. 그래서 이 시장의 평가가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고,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나 IP위성이나 그리고 또 조그마한 기업들이 또 있긴 있죠. 뭐 제노코가 뭐 하나 들어오는 거 있고, 그런 데는 그냥 일부 하나의 부품적인 것들이죠. 주도적인 큰 아웃라인이나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릴 때는 한국 항공우주의 기술력이 너무너무나 아까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편향되게 자꾸 기업을 뭐라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꿈이 있는 주식이라서 감히 저는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동국제약, 아 진짜 속상하다. 어제 뭐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박인 뉴스지. 아, 그래요? 그럼요. 사실은 테이코플라닌이라고 하는 폐혈증 치료제의 항생제예요. 항생제. 슈퍼항생제인데 원천 기술은 오리지널은 사노피가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 기술이 만료가 돼서 이제 제네릭이나 카피 제품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전 세계에 많이들 해요. 우리 국내에도 종근당도 하고 이연제약도 하고 다 합니다. 테이코플라닌을 판매해요. 근데 생산시설, GMP시설 특히 유럽의 GMP 시설, 이거를 인증받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 사이즈가 큰데, 전 세계로 한 두 번째 거의 요 손가락 안에 드는 시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건 동국제약이에요. 테이코플라닌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이코플라닌이 어떤 약이냐면은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종근당 이슈가 있었죠. 나파머스타트. 근데 식약처에서는 조건부 임상을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죠. 근데 정확히 드랍인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삼상한다고 하지만 그 항생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는 셀트리온 게 하나 있고 2호 치료제를 하잖아. 근데 셀트리온 거는 다 아시겠지만 비싸요.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치료제 맞으려면 바늘 꽂고 누워가지고 링거 같은 거 해가지고 몇 시간 누워 있어야 돼. 힘들잖아. 그지? 주변에 누가 맞아봤다고 들어봤니? 아직 모르잖아. 없잖아. 근데 이제 기존 약물을 재창출하는 거. 그게 이제 나파벨탄 같은 나파머스타트라고 하는 항생제로 이미 쓰이는 것들. 임상 검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인체에는 독하지 않다. 인체에 무독하다라는 게 검증됐잖아. 테이코플라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있어. 먹어도 돼. 그렇다고 뭐 그걸 맛으로 먹는 건 아니지. 심심해갖고 배부르려고 그걸 먹겠니? 비유 자체가 이상하다. 그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칵테일 요법으로 쓸 수 있는 병용 투여. 다른 거하고 같이 투여해도 저기가 없다는 거지. 부작용이. 얼마나 좋아. 먹으면 되고 싸고 구하기 쉽고 또 수출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검증만 되면 되잖아. 코비드-19에 검증만 되면 돼. 동물성 검증을 했는데 데이터 값이 지금 좋으니까 발표를 했잖아. 너무 노멀하게 발표를 한 거지.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데.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하반기 쪽에 가서 변형성이 높으면은 그때까지도 코로나가 안 끝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야. 큰 재료야, 큰 재료. 임상 실험은 지금 이제 할 겁니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람의 테스트, 코로나 환자를 상대로 한 케이스를 넓힌 테스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파벨탄의 드랍을 뭐 보고서는 이상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동국제약 입장에서 보면 나파머스타트도 알고 테이코플라인도 알아. 회사가 모르나 다 알지. 근데 테이코플라닌이 훨씬 더 좋은 효용성이 있고 가능성이 높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발표를 했고 좋아지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잉크로스는 거기도 모종의 큰 변화들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게 있어가지고 가만있어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좋습니다. 5월부터는 확실히 광고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광고가 나오면 대중인지도가 올라가고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건 뭐 자연히 순항하는 순기능적인 그 주가도 되지 않은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데 SK텔레콤하고의 뭐를 관계를 못 밝히잖아. 잉크로 이름도 잉크로스야. 다 알잖아. SK라고. 모른다니까.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만 아직 몰라. 하여튼 잉크로스는 4월, 5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보는 종목들, 기업들이 4월, 5월이 터닝포인트가 오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는 기업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은 지난주에 BGF를 했는데, 뭐, 그냥 일주일 동안 거의 움직인 게 없네. 그렇게 몰라주나? 아니, 그렇게 정치인 테마에 광분하더니, 직접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나? 파평민 씨라서 해야 돼. 하여튼 BGF는 뭐 정치 테마, 정치 연관성 아니더라도 늘 얘기했던 본질적인 것이 너무 싸다. 본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싼,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 주추 총 시즌이 다가오면은 이것도 이제 속 시끄러운 게 싫으면은 뭔가 노력을 하겠지,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주주 친화적인 노력들을 할 거고, 다시 평가 받을 거라고 보고. 정치 관심 별로. 아니면 맨날 그나물에 금밥이고, 다 그렇지 않나? 주식으로 치면은 바스켓. 바스켓은 딱 정해져 있어. 삼성전자, 그러니까 나도 방송에 맨날 하는 기업들이 맨날 이거지만, 그때그때 관심이 있으면은 그 기업들이 저기 되지. 그 관심 없어서 절로 가 있지만, 또 이게 반복되잖아. 정치인도 풀이 맨날 똑같잖아. 야당, 여당, 그 다음에 그분이 그분이고, 뭐. 그분이 또 안 하시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저분이 또 똑같은 분이 또 이렇게 되고. 좀 그 식상하지 않나? 아예 뭐 정치 관심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걸 정치인들은 좋아한다? 알고 있지? 일반 대중이 정치에 관심 없어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먹고 사는 거 바쁘지? 그냥 당신들 생계나 신경 써.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급들끼리 한번 줬다가 네가 한번 해라, 내가 한번 할게,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이 너무 많은 거지.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LH 사태가 터지고, LH뿐만이겠나? SH는 뭐 안 그럴까? 민감한 발언일 수 있지만 다 그렇지 않을까? 공무원이 비대해서 그래, 공무원이.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소버린 리스크라는 국가 재정 위기가 왔지만, 공무원의 그 특성이 뭐야? 정시의 퇴근.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철밥통이라고 하잖아. 흔히 말하는 네. 큰 사고만 맞아. 네. 범죄적인 사고만 안 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해라 하니까 전부 다 대학 졸업하면은 고시원은 공부 9급부터 몇 급 그치. 거기에 이제 행시, 사시, 외시 이런 것들이 입신양명의 기준이 돼서 병폐지 않을까? 너무 거기에 다 몰려있잖아. 생산적인 걸로 가서 이러다가 좋은 생산 인력들은 다 빠져나가, 또 해외에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안 되려면은 주식 시장이 건전화돼야 되고, 자본 시장이 튼튼해져야 되고, 주가만 올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직접 조달하는, 자본을 직접 조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평가 못 받잖아.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 평가를 못 받아. 그냥 어떤 아이템만 등장하면 막 다다다다닥 하고, 뭐 그냥 확 몰려가고, 비트코인 막 가지야를 외치고, 뭐 존버를 외치고. 내가 투자할 때부터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믿어 못 믿어잖아. 좋은 회사는 결국엔 가치 평가를 받는답니다. 잘 견디고, 오늘 이번 주에 뭐 상한가 질 거 뭐 있어요 이런 거 있겠지. 다음 주 상한가 질 거 가르쳐줘? 한국항공우주. 모르지, 누가 알아. 날 수도 있지. 분명히 있어. 재료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밝힐 수 없는 재료들. 그러니까 내가 카더라의 뇌피셜도 있지만, 그런 걸 수는 없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 왜 그러지? 오늘 금요일에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사조동화원 개별주가 좀 오르네. 이것도 한번 얘기했어요. 네, 사조동화원도 했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면은 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은, 물론 뭐 이루다 이런 거는 조금 희한했어. 뭐 특허권 침해 얘기가 있는데, 무슨 특허권인지 소송인지 회사 그것까지는 내가 들여다보는 저기가 아니라서. 요즘 농산물은 좀 슬로우한 정체 상태입니다. 뭐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추가로 오르는 것도 없고, 이제 봄이 되고 파종하고 경작지에 작황들이 나오고 이래야지만 또 가격 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것도 내가 보는 분야에서는 저쪽 뒤에 가 있고, 채권 시장만 들여다보고요. 채권 시장만.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잘 모르겠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요즘 아줌마들 뭐 이렇게 뭐 계좌 터서 몇 주 받아서 거의 먹통도 됐다던데. 다운되고 뭐 난리더만. 주문이 폭주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또 늘리려면 뭐야? 다오기슬. 키움증권이 다운된 건 아니지만,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제일 잘하는 게 다오기슬. 다음 주에 상장하는 제노콘.
이런 것도 따상이 요즘 뭐 하면 다 따상이야. 공모가가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제 따상이 첫날 들어가면 일단 뭐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쿠팡도 그렇고 뭐 락업 풀리는 것들 뭐 파는 한창 한동안은 물량 소화라는 개념으로 주식이 좀 소화가 돼야 되지.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으면 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사면 돼. 주식시장에서. 자식에게 뭐 물려줄 주식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그냥 삼성전자 하나였단 말이야. 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물려준다면 나는 아까 했던 우주에 관련된 항공 우주 그리고 AI라는 분야가 더 재밌습니다. AI.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 이렇게 했지만 얼마 전에 또 탐방을 간 비상장 기업이 하나 있는데 AI 더 뉴트리진이라고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쓰이는 데가 되게 많은 거야. 기업들마다 특히 이제 제조하는데 IT 제조 거기에 그 가장 큰 관건은 수율이라는 거. 수율 불량률을 줄이고 양산율을 높이는 그런 건데 이 IT는 반도체를 치면은 습도, 온도, 여러 가지 환경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완제품이 딱 나오는데 뭐 하나가 살짝 얼어져도 이게 자꾸 뻐그러진단 말이지. 근데 그런 불량의 데이터들이 많을 거 아니야 회사가. 그런데 아 우리 회사 수율을 좀 높이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AI라는 거야. AI한테 컨설팅을 주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이리리리라고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양산율이 높고 이렇게 하니까 불량률이 높고 어떻게 어떤 데이터들이 쫙 쌓여있는 것들을 주면 AI가 펑셔널리하게 쫙 로딩을 돌려 로직을 그러면서 딱 적합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근데 AI가 쓰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지. 요즘은 은행 금융권에서 제일 많이 쓰인데 뭐냐면은 단순히 그 콜센터로 문의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AI가 받아서 내가 소비자가 물어보는 거지. 뭐뭐뭐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사람이 어거리건 사투리를 쓰던 아니면 뭐 영어로 하건 AI가 그 인지하는 요율이 굉장히 올라갔어. 예전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깝지만 고용이 줄 수는 있지만 콜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엄청난 인력들이 집합되어 있잖아.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근데 그 인건비를 AI가 정말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은 쓰겠니 안 쓰겠니? 쓰잖아.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도출되는 거야 자꾸. 그 알체라나 뭐 바이브 컴퍼니나 뭐 인크로스도 AI의 개념이 있어요. 제일 싼 가격을 찾아가지고 소비자의 원하는 타이밍에 딱 푸시를 주는 거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물을 샀는데 이게 두 달치야. 그렇지. 그러면 한 5일 전쯤에 필요하지 않니?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굉장히 구매하기도 한 번. 그럼 오케이, 나 필요해. 딱 누르면은 도로록 주잖아. 그게 AI거든, AI. AI가 뭐 먼 것이 아니에요. 그런 AI 분야는 나는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분야입니다. 앞으로 각광을 받을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더 진입하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고 뭐 AR, VR까지 가지만 AI라는 개념이 진짜 제대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의외로 상장된 기업 중에 꽤 있어요. 라운피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인크로스, 와이더 플래닛. 와이더 플래닛도 약간 그런 개념이 있는데 주가는 지금 좀 무겁네. 왜냐하면 와이더 플래닛은 오버행, 그러니까 이게 상장한 지 두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락업 보호의 수, 팔지 마라로 걸려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무거워요. 근데 하지만 얘네도 언젠가는 자기의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은 한 2만 원 밑 정도로 내려오면 좀 싸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 와이더 플래닛은 뭐 그런 것 좀 있고 전기차 폭스바겐 이슈 나왔죠. 테슬라 주가도 여러 다른 금리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뭐 7%씩 막 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승자 독식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경쟁자가 등장하고 바짝 추격해 오면은 더 빨리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추격 잠식당하고 그럴 것 같은데 폭스바겐은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 달려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전기차는 지금 당장은 조금 재미없는데 물리적으로 한계지. 배터리라는 거는 뭐 이걸 파우치로 하건 각형을 하건 원통형을 하건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지만 뭐 그 용량 자체가
센세이션한 기술이 늘어가지고 빡 더 때려쳐놓거나 전자를 그런 기술의 발전이 더 센세이션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자꾸 이제 전고체라는 개념으로 전해질을 고체로 쓰는 근데 그 되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IT에서 뭐 필름 하나 타발하는 것도 뭐 대내 만에 그러고 뭐 이게 미내 만에 뭐 별일 다 알린데 그 배터리가 뭐 쉽나? 독보적인 우리나라만의 거는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없어요. 그냥 전기차의 보급이 많아지고 시장 풀캡 크기가 엄청 급속도로 팽창할 것 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지 PD가 지금은 차 운전 안 하잖아. 면허는 있어? 그럼 차를 사. 근데 전기차를 선택해. 그런 순간 아 나도 전기차를 사는데 그렇게 써보는 거. 그래서 느껴보고 야 그러면 이 시장이 진짜 빨리 개화가 되고 너무 넓어지는구나. 그러면 관련 주식들을 찾으면 되죠. 차 안 바꾸세요? 바꾸고 싶어요. 전기차로? 그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 나도 소비자지만 전기차를 빨리 사야겠다 이거는 아직 아니잖아. 오히려 현대차가 밀릴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도 준비하겠죠 뭘. 밀린다고 꼭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젊은 경영인이 되게 전향적으로 빨리 움직이잖아. 예전 같으면은 느려가지고 뭐 그런 멤버들 임직원들도 알력 정치판처럼 그런 싸움하다가 다 하세요를 보내겠지만 지금은 이제 탁탁탁탁탁 속보로 하니까 더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많지만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미안한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엉망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오 이상해 준다. 다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말 잘 보내시고 땡.